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잊지 않고요.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두 번째 이제 일상생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알맞은 노핀편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아이가 가방을 메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아침에 학교 갈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인사드리면 좋을까요? 자,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맞을까요? 다녀올게가 맞을까요? 사실 높임 표현이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떠올려 보면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올게? 다녀올게를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은요, 바로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입니다. 그쵸? 자, 다녀오겠습니다를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 상황 가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다일까요?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하나요? 어떻게 발표하나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빨리 채팅창에 쳐주세요. 올바른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무엇일지. 네, 바로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말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끝부분에 씁니다를 써서 문장을 맺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씁니다를 사용하면요, 웬만하면 높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봐요. 씁니다만 써도 벌써 내가 높임 표현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문장의 끝부분에 씁니다를 쓴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 등 어른과 질문하거나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왜 땀을 흘릴까요? 선생님 오늘 출장 가요? 라고 학생이 질문을 하네요. 사실 선생님도 이말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선생님 어디 가요? 사실 요를 붙이면 여러분 어때요? 요? 존댓말처럼 느껴지죠? 높임 표현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선생님 오늘 출장 가시나요?입니다. 저 여기 빨간 글씨 시 보이죠? 출장 가요가 아니라 출장 가나요? 아니라 출장 가시나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띵! 올바른 높임표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첫 번째는 씁니다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 문장을 끝맺는 말에 실을 넣어서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실을 넣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평소에 높임표현을 잘 사용했던 친구라면 아마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식사하기 위해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우리 땡땡아, 음식 다 차려놨어, 식탁에. 식사 다 차려놨으니까 할아버지 모셔와. 이렇게, 나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말씀드려야 돼요. 할아버지, 땡땡 드세요. 밥 드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아버지, 땡땡 드세요. 자, 할아버지는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그럼 알맞은 높임 표현 무엇일까요? 자, 특별한 낱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정답은요, 바로 진지 드세요입니다. 진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어른들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친구들 경우에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해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진지라는 말안 써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진지처럼 높임을 표현하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합니다. 퀴즈 쇼쇼쇼. 높임을 나타내는 낱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엉 퀴즈입니다. 부엉 퀴즈. 빨리 지나가는 우리 특별한 낱말들을 얼른 큰 눈으로 떠서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높임을 나타내는 낱말. 자, 선생님 힌트를 주긴 할 거예요. 자, 봤나요? 아, 못 봤을 것 같은데. 빠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낱말은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바로 생일을 대한 높임 표현이에요. 생일. 생일을. 자, 정답은요, 뭘까요? 바로 생신입니다. 생신.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죠?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했나요? 자, 우리 할머니 집에 간다가 아니라 할머니. 정답은 할머니 댁. 댁에 간다입니다. 집을 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 요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다. 잠자다 있죠, 잠. 잠자다를 높일 표현입니다. 잠자다의 높임 표현. 네, 정답은요, 바로 주무시다입니다. 주무시다.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어머니께서 주무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요, 하기 전에 힌트! 먹다와 관련된 말입니다. 먹다. 할아버지가 밥 먹는다. 아니죠. 할아버지 진지 드시다입니다. 드시다. 다음. 이건 있다와 관련된 말, 있다. 여기 있다. 어머니께서 여기 있다. 있다를 높임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네, 바로 정답은요, 계시다입니다. 자, 계속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봤나요? 길죠, 여러분들. 이 높임 표현은요, 죽다. 죽다를 이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정답은 돌, 아, 가시다입니다. 돌아가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보이네요. 말보다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보단 뭘까요? 정답은요, 말씀이다, 말씀하시다. 선생님이 말하다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다. 이렇게 바꿔서 올바르게 높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잘알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연세입니다, 연세. 연세가 뭐예요, 여러분? 나이를 높임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나이. 그래서, 할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가 아니라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아프다와 관련되면 아프다. 어른들에게는 아프다가 아니라 바로 편찮으시다입니다. 편찮으시다. 우리 엄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이게 편찮으시다. 다음은 모시다입니다. 모시다. 이거는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그쵸? 데려오다. 이렇게 할머니를 집에 모시다. 할머니를 데려오다가 아니라 할머니를 모셔오다. 이렇게. 다음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물어보다. 한 말, 물어보다. 정답은 여쭙다입니다. 선생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 말도 있지만, 선생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라고 높임을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했어요. 선생님을 맨 처음 명절에 할수 있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말이었더라? 네, 다시 볼게요. 정답은요, 뵙다입니다. 뵙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할 때 뵙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잘 못 본 것 같은데? 느리게 다시 봐야겠다. 네, 정답은요, 바로 드리다입니다. 드리다. 뭐 선물을 드리다, 물건을 드리다. 물건을 주다가 아니라 물건을 드리다. 다음, 주시다. 뭔가 우리가 어른한테 뭔가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땡땡 무엇을 주셨어. 네? 주시다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준 거야! 가 아니라, 이거 선생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이것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이거 했는데, 정답은 밥이죠. 밥을 다른 말 높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진지입니다. 진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말, 평소에 여러분이 쓰기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선생님도 잘 쓰진 않는데, 자, 병. 병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병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은 생신, 집은 댁, 자다는 주무시다, 먹다는 드시다, 있다, 계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말, 말씀, 나이, 연세, 아프다, 편찮으시다, 데리다는 모시다, 묻다는 여쭙다, 밥은 진지. 사실 이것보다 더 많긴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쓸수 있는 낱말로만 선생님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특별한 낱말만 잘 기억하면요, 어른들과 대화할 때, 선생님께 무언가 말씀을 드릴 때 전혀 힘든 점이 없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가 아니라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생님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자, 선생님께 물어보다. 물어보다 말고 우리 어떤 말이 있었죠? 여쭙다는 말이 있었죠. 선생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할아버지 밥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가 아니라,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라고 올바른 높임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높임 표현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씁니다를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맺는 말에 실을 넣어서, 여기 보면 드시다, 실을 넣죠. 실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먹다를 드셨다, 드시다, 밥을 진지, 이렇게 특별한 낱말을 사용해서 높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